61쪽 내용 보면은요, 우선은 알아야 되는 게 어떤 함수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이 방정식 뭐뭐는 0이라는 거의 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교점의 x좌표 알파, 교점의 x좌표 베타, 교점의 x좌표 감마 이렇게 됐을 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라고 말하겠죠. 그쵸? 근데 이게 양의 실근인지 음의 실근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여기에 0이 있다고 친다면 이 두 개는 음의 실근이고 얜 양의 실근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즉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0을 기준으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이 0 얘 이렇게 긋는다면 x는 0이라는 직선이거든. 다른 말로 y축이라고 하거든. y축이라고 하거든. 이 y축의 위치에 따라서 양의 실근인지 음의 실근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정도는 기본 뭐야? 이해는 되시죠? 그렇죠? 양수 음수인지 물어보면 누가 기준점이 된다? y축. x는 0이라는 직선. 됐지? 그래서 4-25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25번을 풀어보면 별표 다섯 개.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a는 0이라는 게 있는데 뭐 서로 다른 양의 실근과 뭐 하나의 음의 실근 이런 식으로 구해달래? 그러니까 우선은 얘를 근을 구하라는 건 아니고 개수, 뭐 양의 실근의 개수, 음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a를 넘겨. 그러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9x는 마이너스 a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깔끔합니까? 됐죠? 그런 상태에서 난 그림을 그려야 해서 그림을 그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하면 되고, 여기 y는 이라고 적어서 요거와 y는 이라고 적어서 요거와의 교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얘를 미분을 할게요. 그림을 그려야지 라고 하면서 미분하면 돼. y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거 되고, 얘가 0 되는 점을 찾아보면 는 0, 기울기가 0 되는 점이죠.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니까 20분에 마저 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할 수가 있고, x는 몇 또는 몇이야? 마이너스 1 또는 x는 몇이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른쪽 위에서 왜? 최고차항 양수고 3차 함수니까 오른쪽 위에서 3번 하나, 둘, 셋 이렇게 지나가면 되고, 여기 하나 값이 몇이라는 걸 알게 됐냐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됐고, 띠디디디딩 여기가 몇이라는 걸 알게 됐어? x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기울기 0 되는 점 맞죠? 극대극소는 구해야 되니까 구해볼까요? 그래갖고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니까 극대값은 5라고 할 수가 있고, 5라고 할 수가 있고, 극소값은 몇이 될까요? 3을 넣으면 되겠지? 3 넣으면은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27이 되겠네, 계산하면. 그래서 극소값은 마이너스 27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갖고 이 핑크색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실근 하나, 이렇게 지나가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이렇게 지나가면 서로 다른 실근 세 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문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 두 개의 서로 다른 음근과 한 개의 양근입니다. 1번 뭐라고? 두 개의 음근, 한 개의 양근이라고 나왔으니까 양수와 음수를 구분해줘 이렇게 됐잖아. 맞죠?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건 뭐라고? x는 0이 필요하다고. x는 0. 그리고 x는 0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겠죠? 0을 한번 대입해봐. 0, 0, 0 대입하면 뭐 나와? 제로 이렇게 나오죠? 다시 노란색에 0 대입하면 0, 0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0이었을 때 이 점은 0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x축의 위치도 알게는 돼. 이렇게. 이해는 되시죠? 0,0. 민수야! 참깨. 오우. 진짜. 졸지 마! 어? 너네 졸면 나도 졸려. 0,0 이렇게 되겠지? 그래갖고 여기가 0 기준이니까 이 왼쪽에서 생기는 건 음의 실근이고요. 이 오른쪽에서 생기는 건 양의 실근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하나의 양근인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긋는다면 양근 몇 개? 두 개와 음의 실근 한 개과 이거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되죠?
그러면 음의 실근이 두 개 나오려면 어디에 생겨야 돼? 여기에 생겨야 되겠지? 그럼 얘가 음 실근 두 개랑 양의 실근 하나. 얘가 0. 음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될 거야. 좌우로 따지는 거야. x값은 항상. x는 좌우야. 그래서 뭐보단 크고 이게 a잖아. 아니네. 마이너스 a네. 마이너스 a가 뭐보다 크고 이 값 몇이었어? 0이었잖아. 0,0. 그래서 0보다 크고 뭐보다 작으면 돼? 5보다 작으면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이 나오는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답 내면 돼. 답은 0부터 시작, 0보다 작고 마이너스 5보다 커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 답. 아직 두 문제가 더 기회가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봐. 한 개의 양근과 음의 중근이야. 한 개의 양근과 음수인 중근을 갖고 있대. 그러면은 중근이 생기는 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 와 여긴데 맞지? 이쪽은 중근이고 이쪽도 이게 중근이야. 접할 때가 중근이야. 근데 여기는 양의 중근인 거야. 0 오른쪽이니까 0 왼쪽이니까 음의 중근인데 나는 음수인 중근을 갖고 싶대. 즉 이때네.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뭐이면 돼? 5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는 5일 때 한 개의 양의 실근과 음중근을 갖는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답 내면 a는 마이너스 5일 때 그 답을 갖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3번입니다. 한 개의 음근과 두 개의 허근이에요. 한 개의 음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입니다. 이 허근이라는 건 사실 실근이 없다라고 해도 돼. 맞지?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돼. 여기선 한 개의 음의 실근만 존재하도록이니까 이렇게 그었을 땐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그었을 때는 이거 뭐야? 이거 왼쪽이니까 음의 실근. 맞죠? 이렇게 그었을 땐 이거 오른쪽이니까 양의 실근이 될 거고 음의 실근을 갖네. 그치? 그래갖고 이쪽 라인이야. 뭐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7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7보다 누가 작을 때야? 마이너스 A가.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7보다 작으면 무조건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고 양변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답 뭐라고 내면 돼? A는 27보단 큰데요? 라고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잘 정리하시고 모르겠으면 꼭 질문하시고요. 이렇게 방정식뿐만 아니라 부등식에서도 3차 함수, 4차 함수를 이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역시나 3차, 4차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니까 당연히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쵸? 동의하신 거 맞죠? 그 상태인데 이 K가 나는 싫다 항상. 그리고 난 넘겨 일반적으로 난 넘겨서 풀어 이렇게. 여러분들도 알아서 본인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데 넘기는 게 마음 편하긴 할 거야. K가 넘어갔어? 이 상태로 할 거고 역시나 난 그림을 그려서 해석할 건데요. 라고 할 거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라는 3차 함수와 Y는 K라는 이렇게 가로줄 직선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즉 노란색이 파란색 위쪽이겠어 아래쪽이겠어 크다니까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해석하면 돼. 노란색이 파란색 위쪽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3차 함수는 지가 기껏해야 1, 2, 3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갖고 어떤 직선 위쪽에 항상 있는다는 건 불가능해. 봐봐. 언제간 뚫고 지나가잖아. 그래서 정의역을 정해주거든. 0보다 클 때 항상 위쪽에 있어 이렇게 말한 거야. 납득은 하시겠죠? 그래서 그냥 그림 그리면 돼요. 다 똑같은 얘기. 그래서 얘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 왜 미분한다고? 그림 그리려고.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라고 쓸 수가 있고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0이라고 쓰고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3, 1 뭐야 2로 되네. 마이너스 둘 다 붙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그래서 x값은 언제 나오냐면은 3분의 2와 또는 2 이때 나오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라고 하고 그려보시면 돼요. 오른쪽 위에서 3번. 왜? 최고차항 양수의 3차니까.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겼다고 하시면 되고요. 얘는 3분의 2고 얘는 2예요. 너무 쉽죠? 2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림 싹둑 자를 거래. 어떻게 자를 거냐면은 0보다 0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0보다 오른쪽으로 자르겠다 이 얘기인 거야. 극대극소는 그냥 구하고 봐. 2를 대입했을 때 구해보면은요. 8, 4, 4, 16,
8 이렇게 되니까 0이네. 딱 0 돼요. 그리고 0을 대입했을 때 뭐 나오냐면은요. 뭐 나와? 0 나오죠. 그래서 0,0을 지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를 때 좀만 센스 있게 자른다면 여기가 0이요라고 자르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빵꾸 뚫는 이유? 등호? 없어서. 이 오른쪽으로 그림이 쓱 이렇게 살아남을 거고요. 노란색 부분만. 맞죠? 그런 상태에서 이 파란색 직선이 노란색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에 있는 거 맞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가 올라가다가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은 잘 들어. 이때까지가 우리의 마지노선인데 접할 때 이 K는 돼, 안 돼? 안 돼. 등호가 있었더라면 되는데 없으니까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림이 살짝 이렇게 공중에 붕 떴어? 그러면 있어도 돼. 여기 빵꾸 뚫렸으니까. 이거를 좀 엄밀히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머리가 아프거든, 이거 생각할 땐. 그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열심히 해보시고요. 어쨌든 여기 선 만났는데 만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이때 안 돼. 그래서 K는 뭐보다 작다? 0보다 아래쪽에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그래프보다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할 겁니다. 정수 K의 최대값이니까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 바로 4-27번으로 가겠습니다. 학교 시험이 무난하게 나오면 부등식 문제는 이 앞에 거랑 이거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 그냥 무난하게 나와요. 알았지? 쉽게 나온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나와도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고요. gx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3x 3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a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g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fx 크거나 같다 gx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러고 싶대? 얘도 역시나 4차 나왔으니까 4차 부등식이죠. 그림 그려서 해석할 거고요. 이 핑크색 그림과 Y는 FX 그림과 노란색 그림, Y는 GX 그림을 그려서 핑크색이 노란색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만나는 것까지는 허용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를 또 뭐 해야 돼? 그려야 돼요. 얘를 뭐 해야 돼? 그려야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4차를 그리고 3차를 그려서 누가 위에 있는지 비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 어렵지. 그래서 어떤 센스로 가는 거냐면 우선 부등식을 써. 여기 와 핑크색. 그러면 x4제곱 마이너스 x3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 크거나 같다. 노란색 여기 와. 3x제곱 3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a라고 하고 얘를 조금 이렇게 이항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다 넘겨 변수들. 그러면 x4제곱 마이너스 4x3제곱 사라지고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A 너 혼자만 남아있어 이러면 참 좋겠죠. 이 상태에서 얘를 핑크색으로 그리고 얘를 노란색으로 그린다면 조금은 더 안 힘들겠죠. 비교할 만하겠죠. 얘 그릴 거야. 4차네. 4차를 그리려면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분을 해. 뭐 Y'은 4X 3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어이구 3은 사라져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 되는 값을 찾아볼게요. 0! 이거 얘가 0 되는 값을 계산하면은 4x제곱으로 묶이고 x-3는 0이 될 거고 아 x는 0 또는 x는 0 또는 x는 3이네. 일부 중근 표시로 했어요. 0 또는 0 또는 3. 중복된 거는 0이야. 오른쪽 위에서 4차는 1, 2, 3, 4 이렇게 될 건데 얘가 0이고 얘가 3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간격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너 여기로 와 라고 하고 여기다 합쳐.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그릴게요. 그림을 그리면은 핑크색 그림이잖아. 얘는 잔잔잔잔잔잔잔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몇이었다? x는 0. 여기가 몇이었다? x는 3. 이렇게 되겠죠. 0을 대입하니까 0 넣으면 몇 나와? 0,3 나오고 괜히 했다. 어쨌든 뭐 구해놓으면 좋은 거니까. 3을 대입하면 극소값 구할게요. 3 대입하면은 81.
마이너스, 야, 어렵다. 27 곱하기 4, 아이. 자, 7에 28, 108. 더하기 3이니까 계산을 해주면은 108에서 84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24. 극속값 몇이다? 마이너스 24. 뭐 이렇게 될 거고. 노란색, y는 a가 이렇게 있으면 핑크색이 공중에 붕 뜬 거니까 오케이,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있으면 내 마음에 안 들어. 왜? 핑크색이 노란색 위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된 거니까. 맞죠? 그래서 노란색은 항상 이쪽에 있어야 돼. 거기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오다가 마지노선 여긴데 이게 a거든? 만나도 돼. 그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4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이 부등식은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에요, 그냥. 되겠습니까? 이제 도함수의 활용이 하나 남았어요. 속도와 가속도 하나 남았거든? 근데 이 속도와 가속도를 들어가기 전에 나왔던 조금 킬러 문제들, 모의고사에서 21번이나 20번, 뭐 29번, 30번으로 나왔던 문제들, 학교 시험에서 어렵게 나왔던 문제들 한 두세 문제 풀어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3차함수의 비율이라고 있거든? 그 비율을 정리해드릴 건데요. 안 써도 돼. 알았지? 근데 쓰면은 계산 속도가 빨라질 뿐. 인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남들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질 순 없어서 아는 거예요. 알았지? 어? 미분 잘해서 0 되는 거 빨리 찾으면 돼. 그 비율을 정리해드릴 테니까 잘. 여기 변곡점. 선생님 변곡점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면은요. 두 번 미분에서 0 되는 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 내가? 두 번 미분에서 0 되는 점 찾으면 3차 함수는 항상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예요. 이 두 번 미분에서 0 되는 점, 뭐 해서 0 되는 점이라고요? 자, 예습. 예습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선행. 문과의 경우는 원 프라임. 한 번 미분했다. 이렇게 하면 두 번 미분했다. 알았죠? 됐지? 그래서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이에요. 얘를 굳이 의미 부여하자면. 얘 이렇게 기준점 삼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 기울기가 0 되는 점 이렇게 긋고. 기울기가 0 되는 점 이렇게. 아우 제발 접해라. 오 다행이다. 접했다. 아우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도 가로줄을 이렇게 그을게요. 되겠습니까? 됐죠? 그리고 비율이야 비율. 여기 이렇게 접하는데 여기 이렇게 접하는데 이렇게 접하. 아야 그림 잘못 그렸다. 망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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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고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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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을 때 아 나 그림 잘 그렸었는데 엉망진창인데 좀만 수습하게 해줘 잠깐만. 너가 좀 빨리 내려오면 되잖아. 얘야 빨리 내려와 좀 이렇게. 이랬을 때 이 길이 이 길이 요 길이가 다 똑같아요. 요 길이까지. 그래서 얘를 잠깐만 보고 헷갈릴 것 같으니까 좀만 일부만 떼내서 설명을 해주자면 짠! 짠! 3차가 이렇게 있고 여기 접선이 이렇게 있어. 그 상태에서 여기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점 여기 여기 극대 여기까지 하면 이 길이들이 다 같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찾는 비율이 1대 2가 됩니다. 이렇게 찾으면 돼. 1대 2. 연습. 3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접할 때도 상관없어. 됐죠? 이렇게 접하고 있고요. 여길 내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할게. 그리고 여길 0이라고 할게. 여기는 너네가 내가 그냥 형식상 알려준 거야. 변곡점이라는 데인데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거든? 어? 그랬는데 여기를 내가 이렇게 그어. 이렇게.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접할 때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그어. 이렇게 긋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가 다 똑같다고. 이렇게 똑같다고. 그럼 이 접점에 x좌표를 구해주세요 하면 그냥 마이너스 2 이러면 돼. 1대 2니까. 그렇다고요. 이 비율을 알아두면은 계산할 때 편리해.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2. 한 번만 더 연습시켜줄까?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
내 마음대로 지원했어. 자, 이런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극대값 구해주세요 라고 하잖아. 그럼 오른쪽 이거 그림을 그리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4 그림을 그리면 1 계속 연수시켜주는 정리예요. 너네만 모르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홀수 번째 있으면 뚫고 지나가고 짝수 번째 있으면 튕기라고 했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알아도 이건 그래야지 여러분 어려운 문제 풀 때 좋아. 홀수 번째 있으면 튕겨. 아니 뚫고 지나가. 미쳤어. X-는 중문이지. 튕겨. 무조건 그림 이렇게 나오거든. 미분 안 하고도 그릴 수 있어야 돼. 이런 건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극대가 되는 점은 당연히 1인데 극소가 되는 점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얘를 사실은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미금이하고 0 되는 점 인수분해하고 풀면은 1 또는 몇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몇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얘가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이렇게 딱 점대칭 되는 지점이고 띡띡띡띡 이렇게 하면은 갔다 갔다 갔다예요.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3이지. 그럼 한 칸이 갖는 건 1의 길이를 갖는다고. 그래서 극소가 되는 그 지점은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3 내면 극속, 3 넣으면 극속값이야. 별거 아니죠, 그냥. 근데 이거를 애들이 막 좋다고 쓰는데 너네만 막 뭐야, 나만 바보같이 미분하고 있었네 이런 생각 들지 말라고 그냥. 알았지? 응? 이 비율 하나 알려주려 거예요. 잘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해도 돼? 자, 이 지점 극소가 되는 지점이고 마이너스 알파 얘가 딱 점대칭점이겠지. 이 함수는 하필이면 원점대칭인 함수가 된 거고 기함수 그치? 그림으로 보자면 여기가 1이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가 2면 마이너스 2라는 거야. 이 비율이 얘랑 여기 별님 여기 별님이라고 했었을 때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의 비율을 1, 2라고 하면 비율이야. 여기까지 비율은 루트 3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대 루트 3입니다. 1대 루트 3.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루트 3. 여기가 1이면 여긴 루트 3의 비율을 갖는다고요. 문제를 푸는데 0,0을 지나는데 얘가 만약에 3루트 3이 나왔어. 그럼 극소가 원점 기함수래? 그럼 여기가 당연히 마이너스 3루트 3이겠지. 그럼 이 점 당연히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 fx는. 최고차항 모르고 원점 지나고 x 마이너스 루트 3 지나고 x 플러스 루트 3 지나고 라고 잡을 수가 있어, 인수정리에 의하여. 그런 다음에 다 전개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0 되는 지점 찾으면 이거 나올 거 아니야. 무슨 일인지 알지? 근데 그 비율이 1대 루트 3이라서 얘가 딱 입부장하게 나와. 1대 루트 3을 곱하면 너니까 루트 3을 나누면 너니까 이건 3이야 그냥. 알았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 비율을 남들도 알고 쓰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쓰면 나쁘진 않을 거야. 근데 굳이 몰라도 돼. 알았죠? 오. Are you ready? 봐보십시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f-x는 마이너스 fx다. 어머. 마이너스 기침을 해서 내뱉었네. 무슨 함수야? 기함수. 무슨 점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다. 원점 대칭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홀수 차수만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홀수 차수만 살아남게 fx를 설정해보면 fx는 1, 최고차항의 계수 1, x 세제곱 짝수 없어. 그 다음에 ax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수항 없고 상수항도 우함수예요. y는 상수함수도 우함수예요. 갖고 기함수 이렇게 살아남아야 돼. 홀수 차수 함수 됐지? 그랬는데 생각을 해봐. 3차 함수의 기형은 이거 아니면 원점 꼭 지나야 돼. 0,0에 대해서 대칭 이거 이렇게 있을 텐데 아니면 슥 올라가던가 됐지? 절대값을 씌우면 x축 아래쪽 부분을 꺾어 올린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얘 꺾어 올리면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근데 죽었다 깨나도 2가 지나가는 순간 교점이 얘는 두 개가 안 생겨. 그러니까 이 그림은 탈락. 야, 안 돼! 를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고 내가 원하는 그림은 요 그림이네. 로 가시면 돼. 이렇게 하면 교점 몇 개 나와? 두 개. 2가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 2인데. 그럼 2가 여기 있으면은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교점이 나오거든. 납득하세요? 괜찮죠? 그래갖고 난 이렇게 되게 설정할 겁니다. 짜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X축, Y축 0,0을 꼭 지나야 돼. 원점 대칭 함수니까. 그리고 난 이걸 노란색으로 그릴 거야. 꺾고 올린 그래프를. 그럼 꺾고 올린 그래프를 노란색으로 그리자면 꺾고 올려, 꺾고 올려 이렇게 될 거고. 됐지? 그리고 핑크색으로 Y는 2를 그릴 거야. Y는 2를 그리니까 이렇게 그리면 교점 두 개 땡.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딱 두 개 나오네. 그래갖고 원화, 투, 쓰리, 포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내 그림은 끝. 이 상태로. 납득하셨죠? 그러면은 원래 함수에선 극소값이 몇이었을까? 마이너스 2고 극대값이 몇이었을까? 2였다는 얘기야. 끝.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얘를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찾은 다음에 그거에서 뭘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오고 작은 거 대입하면 2 나온다. 이걸로 식하는 거나 세워서 하면 돼. 알았죠? 이제 같이 합시다.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죠? 자, 이런 걸 절편이라고 하지. 절편이라고 하지. 절편이라고 하지. 그래서 절편을 내가 근이니까 절편이 근이잖아. 절편이 근이니까 근으로 잡는다면 여기가 별님이라면 여기가 0님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별님일 거예요. 즉 알 수 있는 사실이 F0은 0이고 F별도 0이고 좀만 집중해서 힘내주세요. F-별도 0이거든. 이 사실을 알 수 있거든. 최고차항의 계수는 1이잖아. 그러니까 Fx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최고차항의 계수 1이라고 문제 나와 있어.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 X X-별 X 플러스 별이라고 잡는다면은 이거 기함수 완전 잘 잡은 거야. 되겠죠? 그래갖고 얘를 좀 전개해주면은 Fx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전개하지 말자. 뭐 X제곱 마이너스 별제곱 이렇게 될 거야. 이해했어요? 됐죠? 근데 아까 전에 배운 거 살짝만 이용해볼까? 나 얘 궁금하잖아. 알파라는 거. 미분에서 0 되는 값. 그럼 얘 미분에서 0 되는 값 구하면 되거든? 그러면 막 루트 씌워서 막 뭐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빨리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비율이 1대 몇이라고? 루트 3. 이만큼 1의 비율을 갖는다면 이건 루트 3의 비율을 갖는다고. 반대로 말하면 얘한테 루트 3 나누면 니 나와. 그러면 이 값은 벌써 알았네. 루트 3분의 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모르겠으면 미분해서 0 되는 값 찾아. 지금 미분해보면 딱 나와. 알았지? 살짝만 생략되는 거야. 그래서 F 루트 3분의 별을 대입하잖아. 그러면 이걸 극소값이라고 하는데 극소값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이쪽으로 해요. 극대값으로. 알았지? 이렇게 될 거고 계산을 마저 할게요. 루트 3분의 별 대입합시다. 루트 3분의 별 곱하기 루트 3분의 별 대입합시다. 그러면 3분의 별 제곱 3분의 별 제곱에서 마이너스 별 제곱을 뺀 게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2님이 나오셔야 된대요. 극소값. 얘 계산하면은 3분의 별제곱에서 마이너스 3분의 3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3루트 3분의 맞죠? 나 이거 안 된다. 암산. 천천히 3분의 마이너스 뭐야? 2 별제곱 이렇게 될 거고 전개를 하면은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오 뭐야? 2별 세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띵띵 올라가 나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별 세제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 별 세제곱이야. 별 제곱. 별 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3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맞아? 너무 계산 이상했니? 다시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별 제곱. 그럼 별별 곱하면 별 세제곱. 별 세제곱 맞네. 정신 차려야지. 맞네. 그죠? 별 세제곱 맞죠? 별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랑 전개하면은 3루트 3 이것도 맞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별 세제곱은 이렇게. 뭐냐? 그러면 별은 뭐가 돼요?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맞죠? 돼요? 됐죠? 어, 별은 루트 3이야? 나 이거 계산이 좀 이게 험난했지만 잘 따라왔을 수도 있었죠? 여기 될 거야. 별은 루트 3이니까 루트 3 돌아가. 그래서 fx는 뭐라는 걸 알게 되냐면은 fx는 x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게 돼. x제곱이 3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뭐 구하는 거야 도대체? f3값 구해달래잖아요? 그래갖고 f3값 구하면 돼. f3을 구해보면은요 3 곱하기 9에서 3 빼면 6이니까 18 6 나눈 숫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계산력으로 풀잖아? 그러면은 그 중간에 센스가 약간 필요하거든. 잠깐만 해볼게.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본인이 해석해야 되는 거는 이 그림까지 나오는 건 해석을 해야 돼. 어쨌든 이해는 하시죠? 그죠?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찾으면 너랑 너가 나온다는 건 알지? 그걸 대입한 값이 2 아니면 마이너스 2로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미분하는 거,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을 때 이렇게 될 거거든? 봐봐. 만약에 실제로 계산력을 푼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거는 0이라고 쓰면은 이때 애들이 내가 겪었던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건 x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a가 나오니까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한다고. 있겠지. a는 변수니까 이걸 음수였으면 양수니까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때 센스가 뭐냐면 이걸 마이너스로 두는 게 센스야. 계산력으로 풀 때. 그럼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계산하기 수월해져.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또 센스가 뭐냐면은요. 이 3분의 1을 없애버리는 거야. 애시당초. 뭘 없애버린다고? 3분의 1을 없애지게 느껴지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fx 자체를 이렇게 잡고 미분을 하잖아?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3a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면은 3x제곱은 3a가 될 거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나와가지고 이때 루트 a 값을 대입한 게 여기다 루트 a를 대입한 게 마이너스 2가 나와요로 풀던지 마이너스 루트 a를 대입한 게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나와요로 풀던지로 하면 계산 괜찮아. 알았지? 그리고 방금 전에 계산 센스도 잘 익혀뒀으면 좋겠습니다.